근데 저 학생들도 저렇게 크롭티 입을 수 있나요? 나름. 저 북한에서 저런 거 입으면 X이라고 막 그럴. 아 진짜 저렇게 입으면 느낌이 어떨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북한에서 온 19살 남수경입니다. 지금은 떨뜨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. 많이 찾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평소에 하이틴 느낌 많이 좋아해요. 막 크롭티랑 이제 스커트 같은 거 그런 거 요즘 많이 빠져 있어요. 남한에 오고 나서부터 옷에 관심? 아니요,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옷에는 엄청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옷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입고 하니까 조금 많이 그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. Nike hoodie. We got $5. Alright. Is that real? No, it's like plastic. 이제 북한에선 저런 액세서리 착용 못 하거든요. 그래서 후드티라는 것도 북한에는 없고 하니까 그냥 교복 아니면 이제 허용 안 돼요, 북한. 딴 거 입고 오면 이제 담임쌤이 엄청 또 때리고 엄청 약 먹고 때리는 거는 그냥 그것도 자기 그냥 취향에 따라 때리는 거 같기도 하고 저 한 번 시험 잘 못 봤다고 이제 머리띠 같은 거 이제 하고 있었는데 돌아갔고 싸대기 때려갖고 머리띠 끊어져 나갔던 적 있어요. 조금 많이 아팠던 거 같아요. 막 머리띠 끊어져 나갈 정도니까. AirPods. AirPods Pro? Okay, like maybe $200. 총 30만 원보다 미국 남한 돈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엄청 비싸게 입는 것 같아요. 북한은 엄청 이제 옷값도 싸고 하니까. 그리고 아예 교복만 입고 저런 건 입지 못하니까 입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. 학교일이 끝나는 것도 저녁 어두워져 갖고 끝나니까. 북한에서 옷 가격대는? 북한에서는 옷 하나면 중국 돈으로 좋은 패딩 입으려면 한 500 위안? 그러면 좋은 걸 입어요. Jacket got on sale. $30. Lulu shirt, about Lulu shirt. Yeah, Lulu, $50. Lulu pants. I got these in Cali, about $120. 아 근데 저 신기한 게 북한에 이제 남자라면 저렇게 옐로우색 이런 거 입으면 진짜 막 부끄러워하거든요.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남자가 어떻게 저런 색 입냐고. $1,000. Okay. Yeah. Big money right there. 고등학생의 이수준이면. 북한에선 그냥 엄청 부자? 부자도 조금 저렇게 입기 힘들 것 같아요. 거의 김정은 분이 네네,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Here with Daniel. Daniel, motherfucking girl. 근데 저 학생들도 저렇게 크롭티 입을 수 있나요? 나름나라. 저 북한에서 저런 거 입으면 저 미친년이라고 막 그럴. 근데 저 이제 백 이제 얼마 정도 됐잖아요. 북한이면 저 돈이면 이제 작은 집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군돈인 거죠, 북한 사람들한테는. 저런 크롭티 입으실 수 있어요? 저것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고요. 그냥 조금 반팔인데 크롭 있잖아요. 그런 건 조금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저렇게 입으면 느낌이 어떨까요? 진짜 엄청 비싼데요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비싸 안 보이거든요? 옷 딱 봤을 때.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제 뭐 100만원짜리 옷, 이제 저런 옷이랑 이제 엄청 화려한 옷, 한 몇만원짜리 나면 이제 그 화려한 옷도 비싼 줄 알고 그거 이제 선택하거든요. 좀 지금을 말하면 촌스럽다? 이렇게 입으려고 하거든요. 지금 저렇게 봤을 땐 그냥 뭐 집에서 입는 그냥 동네 나갈 때 입는 그런 옷 같아 보이거든요. 좀 부자들은 옷을? 잘 사는 사람들은 한 100만원 정도까지는 입는 것 같아요. 엄청 잘 사는 부자들은. 막 백화점 가도 이제 중국 돈으로 3,000위안, 막 4,000위안, 5,000위안짜리 이런 패딩 입거든요. 그렇게 입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조금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 남한이 이제 뭐 여기 서울 쪽에? 서울 쪽에 엄청 돈이 많은 것처럼 북한도 또 그런 평양 쪽에 가면 엄청 비싸게 입는 사람들 많거든요. 가난한 사람들은 바느질 해서도 입는 것 같아요. 바느질로 기어서 이렇게 입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. 저 우리 동네에도 엄청 많았고
그냥 쓰레기장도 옷이라는 거 안 버리거든요, 사람들이. 따로 준 걸로 팔지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. 커트 이런 외투 같은 거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마처럼 퍼져갖고 엉덩이 조금 반쯤 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브러치 같은 거 이렇게 앞에 또 이 붙이는 것도 또 유행이어갖고 옷 같은 것도 털이 있으면 엄청 비싸고 뭐 밍크 털이라던가 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엄청 비싸게 팔거든요. 좀 그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. 막 신발 같은 거 엄청 높은 거랑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. 바지는 좀 붙는 바지 유행했던 것 같고 북한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남한은 이제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비싼 거 입고 또 없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거 입고 이러잖아요. 근데 북한은 평상 이제 평균 사람들 보면 이제 뭐 21년도라면 21년도 입는 패딩이 또 있거든요. 유행. 그럼 사람들 그거 다 입고 조금 그런 거 같아요. 아까 인터뷰처럼 네.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지금 입은 옷이요? 네, 지금 입은. 네. 상의. 이거는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먹거리는 이거 뭐 세트로 이제 한 건데 저 한 개만 했거든요. 이거만 25,000원에 샀던 것 같고 청바지 35,000원대였던 것 같아요. 팔찌는 이거 25였나? 엄청 비싸다. 제일 비싼 나 지금 저한테서 제일 덜이 나가는 거. 이 시계는 이거 7만 원 정도 되겠 7만 원. 그 신발이 8만 원이었나? 그렇게는 끝인 것 같아요. 용돈도 받아서 살 때도 있고 또 따로 뭐 알바 같은 거 해서도 이제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. 비교했을 때 너무 막 동네에서 입는 패션 같아 보여요. 북한에서 입는 것보다. 북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다 정장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입고 하니까 학생들은 저런 거 상상도 못 하는 거고 그럼 뭔가 딱 봤을 때 나도 처음에 봤을 땐 비싸 안 보이거든요 옷들이 저런 거고 그리고 저도 아직은 잘 적응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이 저렇게 입고 다니지 학교에?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따로 찾아는 안 보던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체험하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외국인 스타일, 옷 스타일 같은 것도 얼마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별로 안 비싸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보니까 비싸서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